어서오세요. 프리티 다육입니다. 제가 아비유를 또 들고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5두짜리고요. 이 아비유를 왜 신게 됐냐면요. 제가 앞전에 식재했던 아비유를 우리 고객님이 그 화분 사이즈가 꼭 필요하다 그러셔서 그 슈가베이비랑 같이 시집을 갔어요. 근데 시집을 갔는데 그 아이를 제가 영상에 못 담아드렸습니다. 시집 갔다고요. 보고를 못 드렸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고객님은 여기 21분 요걸 택하셨고요. 21분 사이즈가 지금 14.5cm 정도 되고요. 여기 길이감은 13.5cm 정도 되고, 저는 그때 그 아이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를 데려왔어요. 17.5cm. 없어서요. 없어요, 진짜. 딱두개 있는 거, 슈가베이비랑 세트 맞춘 거를 가지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 집을 찾아줘야 돼서 집이 없으니까, 일단은 그럼, 제 거를 먼저 일단 다 털어놨었으니까, 제 거를 먼저 좀 심을게요. 제 거는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니까. 갈등하지 마세요. 이런데? 우리 고객님 오늘 이거보다 작겠지. 이 집에 있는 거 어떤 게요? 얘 여기다가 집어넣는데 너무 딱 들어갈까 봐. 아, 그렇죠. 철한데. 그 드라큘라 철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너무 예뻐요. 네, 너무 이뻐요. 예쁘게 잘생긴 애예요. 내가 얘를 분리시켜 먹었고 그날 다 합식을 했잖아요. 다 분리됐어. 아주 그냥. 에휴, 아비유하고는. 그래서 우리 고객님한테도 지금 미리 보고를 했어요. 저 아비유 다 분리될 수 있어요라고. 그래서 얘도 지금 그늘 밑에 있는 아이는 잘 크고 있거든요. 여유가 좀 있어야지. 얘는 이제 심호만 주면 되니까. 식사가 여기 있어. 어디? 집 잊어버린 아이 집은 찾아줘야지요. 예쁘다. 그래, 아이고, 그날 이렇게. 빼놓은 지좀 됐다고. 들어가고. 떡잎 잊었죠? 빼놓은 지좀 됐다고, 세상에. 미안해. 자꾸 너는 집을 잊어버리고, 그렇지 않아도 자리를 잡기 힘든 아이를 갖다가. 전 아비유가,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상하게 이 아비유 자리 잡아주기가 참 힘들어요. 진짜, 한마디로 잘 키워내질 못하는 아이예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잘 키워내지 못하는 아이를 지금 다시 집을 찾아서, 이렇게. 집 잊어버렸던 아이 또집 찾아서. 이렇게 들어갈까? 이렇게 들어가자. 그래서, 그냥. 이제 집 나오지 말자. 이제는 얘는 진짜 시집 못 보내요. 왜냐면, 여기서 더 파내면 이제 몸살을 너무 해서 애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아, 얘를. 일단은 몸살을 너무 하면은 이제 막말로 얘 얼굴 진짜 몇개안 남을 수도 있어요. 자꾸 제가 우리 고객님들 뽑았다 넣었다 하는 거 이렇게 자꾸 공개하고 접촉하는 거 그것도 그렇게 좋은 거 아니라고. 화분째 만약에 활착을 이미 한달 정도 이상이 된 아이는 그대로 뽑아가지고서 그대로 옮겨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심어 놓은 지뭐 하루 만에 이틀 만에 뽑는 아이들은요, 아이들을 자꾸 뽑아내면 안 돼요. 자리를 못 잡고 몸살만 시큰해갖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 훅 보내는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얘를 얼른 심어주려고 했는데 어저께 심어줬어야 되는데 어제도 못 심어주고 그냥 옆에다 두고 그냥 두고만 봤네요. 그래서 제 거는 이미 하엽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제 거를 먼저 심었어요. 이제 우리 고객님 거 심어. 제거 이렇게 하엽 정리. 자, 하엽 정리 제 거는 끝난 거라 아주 쉽게 심었습니다. 그죠? 저는 7두짜리였고요. 자, 우리 고객님 거 이제 5두짜리 심을 거예요. 네, 너무 예쁘네요.
아니 영혼 없다. 사전이 이제 내 거 들어가는 거니까 옆에서 차근 해드려야지. 예, 이제 사장님 이제 힘들어요. 왜? 이거 이제 손 떨려 이제. 분리가 안 돼야 될 텐데. 왜냐면 부담 없이 하세요. 내 거는 괜찮은데요. 아, 부담 없이 하세요. 그날도 부담 없이 했는데 떨어지더라고요. 아유, 제가 뭐 떨어졌다고 잡아먹겠어요. 부담 없이 하세요. 저 눈빛이 더 무서워. 오늘 우리 고객 잡아먹히지. 우리 고객님 생일이래요. 눈이 커질 것 같아. 노래 불러줘요, 빨리. 언니, 작은 언니 노래 좀 불러줘봐요. 안 그럼 1년 또 기다려야 되잖아. 진짜? 내가 노래 불러주기 원해? 응. 그럼 이따가 혼자 몰래 가서 불러가지고 보내줘요. 응. 해줘라. 부르시려고 지금? 녹음하래, 부른대. 마이크. 언니 마이크.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멋있네. 사랑하는 나때마 저예요.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네. 우리 박신장 노래 불러 생일 축하 노래 부르니까 또 부르네. 그렇게 쉬운 노래는 다 잘할 수 있어. 아니 그래도요. 용기가 필요해요. 아, 뭔 용기가 필요해? 저렇게 뻔뻔한 애가 뭔 용기가 필요해요? 아무 용기도 없어요. 쟤는 그냥 평상시에 저런 저게 스타일이에요. 의외로 또 어쩔 때는 소심해서 부끄러워해요. 제가? 부끄러워질 수도 있어요. 아니네. 얼굴에서 아니래. 뭐 아니라니까. 뻔뻔하다니까. 나 그래놓고 화장실에서 사장님이 뭔 말하면 울어 혼자. 다 적는 거 아니야? 치부책에 막? 뭐였지? 치부책에 적어서 뭐 하려고. 나중에. 그건 제일 소심한 게 치부책에 적는 거야. 그냥 울어. 울어? 기도해. 다 이리요? 하나님 도셨죠? 그러면서 봐봐 부러진다니까. 너 왜 그래 너? 괜찮다며. 괜찮다며. 그럼 본인이 해. 언니가 불러준 노래에 감동을 해서 눈물이 난 것 뿐이야. 이게 딱 시간차가 이렇게 됐다는 것 뿐이지. 이게요 진짜 올리브 그 목대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생긴 거 보면 아 진짜 고약하게 생겼어요. 얘네들을 진짜 생긴 게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생겼는지. 목대에도 털감이 있거든요. 어, 넌 붙어 있어라 제발. 야, 그만 말아. 어. 왜냐면 더군다나 내게 아니니까 잘 붙어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생일이니까 더 잘 붙어 있었으면 좋겠어. 네. 지켜보고 있어요. 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항상 그러지만 오늘은 더 초롱초롱 지켜봐요. 우리 다부님은 오늘 바쁘십니다. 바깥에서 오늘 좀 일찍 왔더니 제가 내일 집안의 관계가 집안의 일이 있는 관계로 네. 얘도 여기 긁으면 부러지 기세야. 그래 지금 가운데 긁으면 얘도 지금 연결이 아슬아슬하게 다 돼 있어. 야, 얘 고약하게 연결돼 있네. 슬프네. 아유 슬퍼하지 마세요. 안 슬퍼요. 내일 모레 우리 산모루하고 참달에 와요. 아 축하드려요. 그죠? 봤죠? 우리 달에 네, 봤죠? 네. 우리 달에 너무 이쁘죠? 우리 머루 달에. 캣타워랑 다 준비하셨어요? 아니 오늘 출산 준비, 아니 출산 준비. 출산 준비. 아, 애를 도대체. 아니 입양 준비. 입양 준비물 사러 갈 거예요. 아 그래요? 응가하는 데랑 뭐 왜냐면 저기 녹두는 길냥이였잖아요. 녹두는 길냥이라서 절대 이 안에서 볼일을 안 보더라고요. 지가 볼일 보는 데가 있었나 봐요. 막 이제 말이 오면 예, 문 입구에서 막 이제 울어요. 빨리 문 열으라고. 겨울에 추울 때. 그래서
너 왜 그래 도대체 막 그랬는데 문을 열어주니까 막 지가 가는 방향이 있어요. 그리 튀어가더라고. 그래서 아 제가 급했구나 용변이. 네 그랬었거든. 절대 안에서 여기서 오줌 한 번도 안 놓은 애가 걔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뻐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다육이 한 번도 안 방구 다니고 밥지도 않고 진짜 기특한 녀석이었다니까요. 어디로 준비하러 가세요? 그냥 우리 동생이 적어주기는 몇 가지 적었는데 그냥 알아서 그냥 대충 집 근처? 집 앞이 제일 편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아유 나는 멀리 가고 불편해요. 나는 모든 게 다 불편해요. 나는 일단은 쇼핑을 가잖아요. 그냥 이거 하고 딱 그런 스타일이고요. 우리 짝꿍 그거를 한 시간을 만져봐요. 그런 스타일이에요. 둘이 서로 다르다고 보면 돼요. 나는 그냥 이거.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실패가 없는 건 우리 짝꿍끼 실패가 없죠. 나는 100% 실패고. 내가 어제 칫솔꽂이를 사갖고 왔어요. 칫솔꽂이가 망가져서. 그걸 사더니 그걸 저녁에 딱 와서 퇴근해서 이제 우리 짝꿍이 어제 나보다 조금 늦게 들었어요. 내가 어제 몸이 좀 안 좋아서 먼저 들어갔어요. 우리 짝꿍이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어디서 칫솔꽂이를 이렇게 싸구려를 사다가 해놨냐. 그래서 아 그냥 손에 잡히는 거 하나 집어갖고 왔어. 그랬더니 그게 오밤중에요. 잠자는데 뭐가 똑 떨어져요. 3,500원 주고 샀거든. 그래서 내가 아 이래서 우리 짝꿍하고 나하고 물건 사는 게 다르구나. 그래서 어디서 이런 걸 사갖고 왔냐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사갖고도 말든 들어 갖다 버린다. 야, 겁을 줬지. 봐봐 이렇게 얇게. 이렇게 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이러니 얘도 연결돼 있던 애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얘 놓기도 무서워요. 진짜 저 그래. 또 떨어졌어. 그래. 봐봐 놓자마자 떨어졌어. 그냥 붙잡고 있었어. 가슴 아파. 이렇게 액션을 해줘야지. 이렇다니까요. 자, 얘 연결돼 있던 애가 떨어진 거야. 어쩔 수 없어요. 이러니 쪼그라들어. 막 쪼그라들죠. 나도 미치겠어요. 해줘야지. 나도 속상해. 나 이래서 아비는 심어주기 싫어. 슈가 베이비 심어주기 싫고 아기 그 아비유 심어주기 싫고 막 떨어지는 애들 심어주기 싫어. 왠지 알아요? 나는 안 떨어뜨릴 거라고 기대를 하시거든. 나도 떨어져요. 다 떨어져요. 겁나게 떨어져. 그렇잖아. 전문가. 막 그런 거 있잖아. 기대를 하고 보시는. 근데 나 다 떨어져요. 자, 이렇게 있었어요. 얘가 이렇게 있었고요. 저 큰 놈 들어가야 돼. 자, 이렇게 있었어요. 따란, 뿌리나. 넌 엄마가 쬐까는 분에만 하니까 너는 어쩔 수 없이 쬐까는 분에 들어가야 돼. 나는 저렇게 큰 분에다 놓고. 아니 그래도 많이 큰 거 같지 않아요? 괜찮아요. 새끼 나오기도 하고. 네. 이 아이들 이제 얼굴이 커질 거니까. 그러니까 조금. 근데 그 집 베란다에서는 괜찮아요. 그리고 제 기준에 많이 커졌어요. 네 맞아요. 많이 커졌어요 진짜. 네. 정말 커진 거예요. 왜냐면 완전히 우리 고객님은 베란다에 정말 콩대기만 키웠어요. 자, 이렇게 해서 흙을 먼저 좀 채워 넣어주세요. 요 사이에 흙 넣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넣기 힘드니까 먼저 좀 채우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저 아이를 꽂아 넣을 거예요. 사이에 먼저. 아유, 두 개 심으면 이렇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얘는 진짜 하나 심어도 시간 많이 걸려요. 손이 많이 가서. 그리고 털감 있는 애들이 막 흙이 붙으니까. 저 아비유 심어요, 언니. 예쁘죠? 제 거예요. 여기 있는 거 다 하나만 남고, 작은 거 하나만 남고. 여기 하나 있어요. 이걸로 안 하셨어요? 저게 더 예뻤어요. 다 예쁘지만 저분은 확고한 취향이 있어요 원래. 좀 그래서 다른 내가 분하고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취향을 내가 항상 저만 좋으면 되잖아요. 취향이 있으니까 알아서 골라와 보세요. 내가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저분은 벌써 흙 터신 거예요? 네, 털어서 집에 가져가요.
아, 예, 왜냐면 사이에 흙이 좀 들어가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사이에 흙이 늘 데가 없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힘들어요. 이게, 이런 애들이 제일 어려워요. 여기가 차 있는 아이들, 이 사이에. 이 흙을 밀어 넣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옆으로. 이게 제일 힘들어요. 이게 하산석이야, 아까부터 하나가. 아, 하산석이야, 숯불이 하나가. 네, 숯불을 약간 요즘 섞어 쓰거든요. 미안해. 자꾸 이러다. 여기 흙 꽉 찼어요. 이렇게 해보면 알아요. 흙이 찼는지. 난 이 흙이 차야 만족을 해요. 네, 그리고 나서, 자, 한 달 후에도 어차피 저 속은 흙 한 번 더 넣어줘야 돼요. 실풀이가 막 올라올 거예요. 실풀이 올라올 때 그때 흙을 한 번 채워주셔야 돼요. 여유가 있네요.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작지는 않은데요. 네. 이게 이제 아비유가 얼굴이 이렇게 커지잖아요. 네. 커지는 얼굴이라서 내가, 그리고 얘는 약간 통풍이 되게끔 조금 여유가 있는 화분이 조금 더 좋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 약간 솜털처럼 털감이 있는 애들은 뭐라 그럴까, 통풍이 잘 안 돼요.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 그래서 제가 조금씩 여유 있는 화분에 좀 심죠. 외두를 심어도 그렇게 심으면 되는데, 외두는 어차피 외두로 쭉 올라가니까. 아우, 예쁜데요? 그러니까요. 아. 예쁘네. 기분 좋네. 아, 또 보는 눈이 있었네. 네, 보는 눈이 있네. 예쁘네. 아, 보는 눈 원래 있잖아요. 안성맞춤으로 해야 할 것 같아. 우리 그, 이쁜 고양이 키우신 라떼 어머니. 라떼 어머님. 네. 생일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또 그런 거를 잘 받아요. 네. 저 사양하지 않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저희 집 나왔던 아이. 집 나왔던 아이 도로 들어갔고요. 요거는 이제 라떼 어머니 아비유. 요거는 7두짜리였고요. 요거는 5두짜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라떼 어머니 생일 축하해서요. 제가 이거 생일 선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라떼 어머니 생일 선물입니다. 네. 아유, 저 있잖아요. 3년 동안 우리 집 찾아주셔서 감사해서 생일 선물 주는 겁니다. 아, 꾸준히 온 걸 아니까 내가. 부담스러워 하지 마세요. 제 생일 때, 제 생일 때 아비유 두 개 들고 들어오면 되잖아요. 제 생일 꽃가루 치셔 줄게요. 알고 가세요. 자, 농담입니다. 자, 오늘 이 아비유는 잘 키워보세요. 우리 라떼 어머니 선물입니다. 우리 라떼 어머니 저희 여기 제 오픈하고 나서부터 계속 쭉쭉 오셨던 분인데, 항상 저한테 말씀으로라도 즐거움을 주시고 항상 기쁨을 주셨던 분입니다. 그때 큰 호박 갖다 줬는데, 호박 그 어르신들 그 죽 써먹으라고 제가 드렸다 그랬잖아요. 그분이에요. 그 고객님이십니다. 그리고 지나치는 그 길냥이 꼭 추르라도 하나 주고 가시는 그런 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집 다시 또 찾아줬습니다. 그 집보다는 좀 작은 집인데요. 아이고, 그냥 집을 좀 일찍 찾아줄 걸. 이게 아비유 같은 애들은 뽑아놓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그 올리브도 그렇고요. 떡잎이 그냥 노란잎이 그냥 많이 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미리 뽑아놓는 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비유 같은 경우는 만약에 뽑아서 도착을 했다 그러면은 그냥 그 다음날이라도 바로 식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기 라떼 어머니 요거 아비유 선물 생일 축하 선물로 하나 드리고요. 노래는 제가 직접 못했습니다만은.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아비유 식재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프리트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